안녕하세요. 김원성 기자입니다. 예, 이것은 화소. 예, 화소 잎입니다. 일반적으로요, 화소하고 박쪽알이하고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 종종 있지요. 이 구분하기 좋은 방법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파리 보시면요, 모양, 여기요, 형이요, 요 모양이 틀립니다. 박쥐가리는요, 요것이 V형이고, 하수 잎은요, 이렇게 오메가형, D자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지요. 잎을 자세히 보세요. 모양이요? 모양이 이렇게요? 틀리죠? 오메가. 디귿형이고요. 하수는 형이고요. 박쪽아리는 V자형입니다. 뒤편에요. 박쪽아리 잎을 게재를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하수하고 박쪽아리 특성과 효능에 대해서 아래에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어성초 잎입니다. 어성초. 이것은요, 어성초.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어성초. 어성초하고 박쪽알이 하고요. 같이 있는데요. 구분이 되세요. 여기는 하수, 여기는 어성초, 여기는 어성초. 호텐 임원선 기자였습니다. 하수하고 박쪽알이 특성을 아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텐 임원선 기자입니다. 이것은 박쪽알이 잎이에요. 박쪽알.
우리가요, 박쥐가리 잎하고 하소 잎하고 구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박쥐가리 잎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쥐가리 잎은요, 자, 보세요. 이 이파리 뭐뭐뭐 예, 가면요, V자형이에요. 예, V자형요. 예, 이렇게 이파리가요. 자, 예, V자형이죠? 이파리가, 예, V자형. 이파리, 모서리가 이 끝이고요. 이 모서리, 예, 모서리가, 예, V자형. 그러나, 예, 화소는요, 오메가라든가 디귿, 예, 그쪽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박쥐가리 효능도 예, 화수고 못지 않은 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효능에 대해서는요, 예, 아래를 클릭하시면 예, 화수 효능과 박쥐가리 효능에 대해서 예, 상세히 읽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박쥐가리 그하고 화수하고 차이점에 구분하기 좋은 것은요, 요 모서리 있죠. 예, 여기는 박쥐가리형은요, 이렇게 모서리 되어 있지만은 이 화수라는 데는요, 이것이 예, 디귿자형이라든가 오메가 예, 그리고 되어 있는 것이 화수잎이에요. 예. 1차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최고 빨리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예, 물론 이 효능에 대해서는요, 예, 박쥐가리나, 예, 화수나, 예, 특성에 따라서 틀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예, 박쥐가리 효능도, 예, 못지않게, 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박쥐가리는요, 예, 들판이나 산자락에 어디 가더나 이게 많이 있는 것이 박쥐가리입니다. 박쥐가리 열매는요, 조금 더 있어야 많이 박쥐가리 열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순 보면요 이렇게 예, 진이 나와 있죠. 예. 진이요? 나왔죠? 네, OTN 임문선 기자였습니다.